여기 어. 아 이거 어떻게 해요? 안녕하세요. 롱구드라이더 유지입니다. 저는 진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종합경기장에 나와 있고요. 저희가 이번에 진주의 자랑 조승민 라이더를 만나서 그 친구에게 당신의 트릭 팁을 하나 배워보고자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롱보드 6년차 횟수로 된 조승민이라고 합니다. 예전에는 더 보드샵에서 라이더 활동 잠깐 했었고요. 지금은 놀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조승민 라이더한테 당신의 트릭 팁을 하나 배워볼 건데 무엇을 알려주실 건가요? 네, 저는 고스트라이더를 응용한 여러 가지 연계할 수 있는 기술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고스트라이더는 제가 좀 제일 좋아하는 기술이라서 이제 저의 인스타를 보시면 여기 나올 수도 있어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와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예전부터 승민이가 고스트라이더를 응용한 기술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오늘 고스트라이더를 응용한 기초 기술부터 하드트릭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. 와 이거 어떻게 해요? 우선 고스트라이더를 응용한 기술이니까 고스트라이더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. 일단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이게 고스트라이더입니다.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보드를 내렸다가 올라타실 때 초보자분들은 이 보드 속도를 이제 내리면서 멈추게 하거나 더 빨리 가게 하거나 나랑 보드랑의 속도를 이제 조절을 잘 못하세요. 그거를 제일 잘하려고 하면 보드 이발에서 내릴 때 힘을 빼요. 최대한 보드는 그냥 나와의 속도를 유지시키는 거예요. 이제 고스트라이더를 어느 정도 숙달하셨다 그러시는 분들은 고스트라이더를 이용해서 내려왔다가 보드 위에 올라가실 때 이 앞부분, 저는 굽히니까 오른쪽 발이고 이제 레귤러 분들은 왼쪽 다리가 올라가시겠죠? 올라가실 때 킥을 밟아야 되는데 킥을 밟아서 다음 동작을 하실 수 있게 이제 살짝 매뉴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드를 잡아주시는 그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제가 고스트라이더 피봇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네, 이런 식으로 앞발이 킥으로 올라와야 보드를 잡을 수 있겠죠? 잡아서 다음 동작을 연기시킬 수가 있어요. 이 발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이거를 연습하셨다, 이게 숙달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피봇을 연기하시고 그 다음에 샤빗, 그 다음에 노컴 빅스핀, 그 다음에 빅스핀, 뭐 노컴 비거, 뭐 하실 수 있는 거는 다 하실 수 있어요. 보여드리면 고스트라이더. No! 사실 제가 태몰이라서 잘 못해요. 이제 얘들 하던 게 안 돼. 고스트라이더 빅스핀. 우선 고스트라이더를 이제 해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발이 떨어졌다가 위로 올라왔을 때 이 킥 잡는 걸 제일 어려워하세요. 킥을 어디를 잡는 게 제일 좋으시냐면 초보자분들은 발이 너무 앞으로 나가면 보드가 서고 너무 뒤로 나가면 보드가 안 돌기 때문에 로켓을 쏘고 뒤로 넘어지세요. 그런 걸 제일 조심하셔야 되고 킥과 여기 볼트 중에 하나만 잡으셔도 돼요. 하나만 잡으셔도 되는데 이게 뒷바퀴가 어느 정도 떠야 되겠죠? 이 감을 잡는 게 어느 정도 되시면 피봇이든 샵이든 어느 정도 다 하실 수 있어요. 그러고 나중에 이제 고스트라이더를 이용해서 G턴을 돌리실 수 있어요. G턴을 돌리시는 경지까지 오르시면 당신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. 모든 트릭을 모든 트릭을 다 연기하실 수 있어요. 고스트라이더가 그냥 지금 기본적인 고스트라이더 뿐만 아니라 뭐 해외 도도나 뭐 다른 분들의 영상을 보시면
연기하실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제가 고스트라이더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. 네. 자,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진주의 자랑인 줄 알았는데 퇴물이 돼버린 조승민 라이더에게 고스트라이더 연계 기술들을 배워봤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. 제가 예전에는 안 이랬는데 이제 늙었나봐요. 아, 이제 서른이 되려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벌써부터 무릎이랑 허리랑 다 나가서 아, 그래도 제 예전에는 아니랬거든요. 제 인스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공률이 그래도 조금 돼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모두 안녕. 끝. 아, 아 너무 힘들어. 아 이거 두고 못하겠어요. 아 체력 가장 났네.